안녕하세요, 리뷰걸즈예요. 이번에는 타오바오 제품 리뷰로 돌아왔어요. 날씨도 풀려서 요즘 캠핑들 많이 가시잖아요. 캠핑 가서 사용할 양꼬치 기계를 주문했어요. 저희 뉴욕걸즈 중국센터를 이용해서 주문했는데 주문한 지 10일 만에 도착했어요. 짜잔! 뚜껑, 꼬치 받침대, 기계 본체 유리통, 기계 본체, 나무 꼬치꼬지. 아, 참고로 중국 전자제품 구입하실 때는 변환기도 함께 준비해주세요. 드디어 열어볼게요. 참고로 양꼬치 기계는 3핀 플러그였어요. 장갑도 같이 왔어요. 본체 뚜껑과 꼬치 받침대예요. 본체 뒷편을 보시면 기름 떨어지는 구멍도 있어요. 앞부분 레버로 온도 조절도 가능해요. 유리통도 분리되어 있어서 씻기 편해요. 과연 잘 작동할지? 와, 기계가 달아오르면 뜨겁기 때문에 장갑을 끼고 사용할게요. 짜잔! 첫 번째 유리는 양꼬치. 참고로 쇠꼬챙이도 세트로 들어있어요. 이렇게 옮겨서 사용해주시면 돼요. 과연 바삭하게 잘 구워질지 너무 기대가 되네요. 12개까지 한꺼번에 돌릴 수 있어서 이렇게 최대로 꽂아봤어요. 오! 회전되는 거 보이세요? 너무 신기한 거 아니에요? 연기가 안 나는 것도 너무 신기해요. 집에서 쓰기 딱 좋을 것 같죠? 와, 너무 잘 익었잖아. 이번 타오바오 대성공이네요. 쯔란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다음은 염통꼬치예요. 염통꼬치 완성. 기름도 아래로 쏙쏙 잘 빠져서 아주 깔끔하게 사용할 수도 있었어요. 또 염통하면 데리야끼 소스 못 참죠. 다음은 닭 모둠꼬치예요. 집에서 또 불멍을 즐기실 수도 있네요. 오. 다음은 소떡소떡. 사이즈가 아주 딱이네요. 소떡소떡도 성공. 다음은 낙지호롱이에요. 오. 낙지호롱도 성공. 이번엔 젤리를 한번 넣어볼 건데요. 제가 궁금한 것도 못 참거든요. 응? 여러분, 고기만 넣는 걸로 합시다, 우리. 또 못 견디고 마시멜로를 넣어봤어요. 한눈을 판 사이에 저렇게 녹아내렸더라고요. 아, 얘들아. 꼬치 기계는 고기만 넣는 걸로 합시다, 우리.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리뷰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